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이런 걸 보면요. 아, 지금 이제 테크의 시대다 이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네. 많은 분들도 관심 있어 하시는데 우선 테크의 시대라는 걸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또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테크 시대라는 것을 우선 저희가 시총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의 시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번 달 5월 말 기준에 글로벌 시가총액 10개 기업, 그다음에 한 10년 전, 네, 5월 말 기준으로 10개 정도의 시가총액 기업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왼쪽 표가 10년 전입니다. 애플, 그다음에 알파벳, 구글이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전 세계 10개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이 소위 말하는 테크, 기술주 기업은 3개 불과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을 보면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7개 정도가 있습니다. 테크 또는 AI 또는 반도체, 범테크라고도 볼 수 있죠. 7개이고 저희가 좀 이게 화면이 좀 좁아가지고 10개밖에 못 뽑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 밑에는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메타 안에 있고 그 외에 다른 빅세븐 기업들이 전부 다 M7 기업들이 전부 다 아래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만 이렇게 글로벌 순위만 보게 되더라도 제조업을 넘어 지금은 테크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계적인 부호의 위치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누구가 가장 그 돈을 많이 버는지 네. 네. 그런 데이터도 있지요. 네, 네. 있습니다.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네, 돈이 바로 어디로 흐르느냐인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바로 글로벌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부호 순위를 보더라도 현재 기준, 그다음에 10년 전 기준을 보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한 10년 전 정도만 보더라도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두 분 정도가 네, 빅테크 또는 테크 기업주의 뭐 파운더 또는 CEO인데요. 뭐 빌 게이츠 같은 분도 계시고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텔레콤 기업 또는 뭐 자라 아니면 월마트 같이 소비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통신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논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부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오른쪽 표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1위를 하고 있는 버나드 아놀트, 이분이 바로 네, 루이비통 LVMH 회장입니다. 이분이 근데 전 세계 가장 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LVMH의 지분율이 바로 48% 정도입니다. 지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나머지 10명 중에 8분 정도는 현재 빅테크 관련 기업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CEO거나 아니면은 5년, 10년 또는 20년 전에 파운더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관련 업종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0.몇%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관련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워낙 급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주식 수이지만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제목을 뽑아봤는데 전 세계 천재들은 바로 네, 빅테크로 간다입니다. 그만큼 똑똑한 박사급의 인재 또는 미국의 이렇게 유능한 인재들이 결국 테크, 빅테크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돈이 있는 곳에 그 기업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서도 좋은 유능한 인재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테크 시대에 네. ETF 시장에서도 이 빅테크 이런 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전략이 또 잘 또 수익률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한데 네. 아마 이제 기술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예, ETF 시장도 좀 전망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ETF 시장도 이제는 과거에는 뭐 S&P 500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 100과 같이 조금 더 브로드한 그런 지수를 위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시다가요. 이제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M7으로 투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의 발전 같은 것들이 단순히 시가총액 또는 부호의 순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25년 정도의 저희가 일상생활의 삶을 보게 되면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은 1998년 네, 구글의 설립 이후에 저희가 S&P 500 지수에 각각의 테크 기업들 또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테크 기술들 또는 앱들을 이렇게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기술들과 기업 없이는 저희가 더 이상 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가 바로 일상에 이어져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AI 산업이 지금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트렌드 자체가 나스닥 100에서 M7, 그다음에 이제는 각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제가 문구를 한번 뽑아봤는데
종목이 이제는 하나의 산업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저희가 보게 되면 단순히 뭐 반도체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AI 반도체 산업 전체를 일컫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냥 윈도우 하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챗 GPT를 포함해서 생성형 AI라는 산업을 대변하는 정도로 위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 또는 검색하면 구글이죠. 그다음에 구글 자체가 그런 산업을 대표하는 위치까지 올라오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같은 경우도 하드웨어, 뭐 인터넷을 통한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접속하는 데가 바로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팟 같은 애플의 디바이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 자체가 바로 온 디바이스 AI를 상징하는, 즉 종목 자체가 산업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M7 개별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밸류체인 투자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각의 그 종목이 산업을 대표한다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상징적인 의미네요. 미국 시장도 완전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뭐 국직한 AI 기업은 다 선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까 뭐 계속 기술의 시대다, 테크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의 이 투자의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크 위주로 저희가 재편되고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이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 전통의 제조업의 시대였고요. 그러한 시대를 지나서 기술주의 시대, 그다음에 인터넷 시대, 가치주의 시대를 지나서 인터넷 시대,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AI 시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이 기업들, S&P 기업들 중에서 테크 기업에 대한 순위가 점유가 거의 크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특히나 AI 시대, 지금 같은 경우에는 S&P 500의 대부분의 종목들, 상위 종목이 바로 이 빅테크 기업인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 24년 동안 네, 이 빅테크 또는 테크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시가총액의 합은 21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몇십 년 동안의 트렌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네. 뭐 많으니까 옥석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도 네. 수익률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그 편입하는 기술이 있으려나요? 종목을 고르는 안목. 네. 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빅테크 또는 테크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 보면 경제적 혜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 그다음에 꾸준한 현금 흐름,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빅테크 7, 그러니까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하는 알짜주 또는 대형주 중심의 투자가 유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중심에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M7 이 종목들에 대한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1990년도 이후에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지금 AI, 생성형 AI를 포함해서 기술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기술력이 우수하고 자금력이 출중하고 R&D에 대한 투자가 유효한 그런 빅테크 M7 상위 종목 중심의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M7 종목들 같은 경우 당연히 한 7개 종목의 상위 종목만 모아놓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은 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나스닥 100, 그다음에 S&P 500과 비교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압도적인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중장기적으로 압도적인 네. 성장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봤을 때 장기 수익률 네. 이런 부분이 괜찮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데이터도 혹시 있는지요?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프로만 좀 보여드리면은 네. 좀 체감을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별로, 구간별로 한번 좀 뽑아왔는데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M7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 그다음 나스닥 100, S&P 500 이렇게 종목들 좀 보게 되면은 1년, 5년, 10년, 네, 그다음에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엔비디아는 워낙 최근에 급등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빅테크 상위 종목들도 10년 평균입니다. 연평균 2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수익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장 이후의 수익률은 정말 어마어마할 정도인데요. 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시총도 높고 그다음에 이 산업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산업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임에도 불구하고 1년, 5년, 10년 이렇게 장기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빅테크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저희가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누가 뭐라 해도 AI 산업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은 명백한 사실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그 기업들이 계속 그걸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인데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이 AI 또는 어떤 뭐 AI가 지금 사실은 지금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침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AI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산업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주도는 역시나 빅테크, M7, 그다음에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게 되면은 AI 기업이 제가 빅테크 기업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순환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란 말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계속 꾸준히 진출하면서 기업이 실적을 내고 있고요. 그 결과 현금 흐름 능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인적 자원을 유치할 수가 있고요. 요즘 웬만한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초봉이 1년에 많은 경우는 최소 억 단위고 10억, 20억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그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으면 20% 또는 30%까지 새로운 것을 개발할 수 있는 R&D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만약에 챗GPT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이런 기업들이 나오더라도 빅테크 기업들은 꾸준한 M&A를 통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충하고 기존 산업과의 적극적인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빅테크의 그 경쟁력,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부르는 게 갑시다. 인력비로. 네, 맞습니다. 네, 비용도 이런 얘기가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지금 대형주 위주로 힘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바스켓 안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네. 그렇죠. 네, 대표주자는 누구라고 혹은 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희가 아마 각 영역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기업들이 하나의 산업을 대표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구글, 그다음에 애플과 같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재무적인 측면 하나 더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M7 기업들이고 오른쪽은 나스닥 기업들인데 왼쪽에 있는 7개 기업들이 사실 모든 지표들에서 오른쪽 93개 나머지 기업들을 압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AI 산업을 주도하는 빅테크 4종 기업들을 아마 다음 표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역시나 AI 반도체 하면 엔비디아입니다. 그다음에 생성형 AI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AI 클라우드, 그리고 검색 같은 경우에는 구글, 온 디바이스까지 이렇게 각 4개 종목과 산업을 중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다른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더라도 이 4개 기업 또는 M7 기업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빅테크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결국 AI 산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ETF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은 강자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또 논리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각자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는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역시나 압도적인 AI 반도체 기술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력은 향후 2등, 3등 기업이 단기간에는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TSMC가 생산을 하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이 설계 IP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대장주가 되고 영어 TSMC 또는 뭐 SK 하이닉스, 브로드컴, 뭐 ARM 이런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가 성장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엔비디아를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챗GPT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챗GPT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더 거대 AI 생태계에 저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와 지분 관계 있죠. 그다음에 메타와 같은 기업들도 여전히 AI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또 들어갑니다. 제가 이 M7 기업들끼리 서로 협업이 강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프라 쪽에서 엔비디아에 역시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 그다음에 보안,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팔로알토라든지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기업들도 이 챗GPT, 그다음에 생성형 AI가 성장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글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제 클라우드 검색, 이 산업을 대표하는 종목이다라고 앞서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포인트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구글의 사실 힘은 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구글이 뭐 1등은 아닙니다. 또는 1등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뭐 아마존이나 뭐 이런 기업들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이 데이터 또는 데이터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뭐 검색 1위죠. 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메일이라든지 다른 업무적인 것으로도 저희가 확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워크스페이스 같이 데이터 그다음에 검색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구글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아마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뭐 클라우드 중심으로 같이 동반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역시나 또 클라우드 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들어갈 수밖에 또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장비 기업들도 다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글의 검색, AI 기술이 사실 구글이 아직 완전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AI를 활용한 측면도를 보게 되면 오히려 구글의 활용도가 더 커질 것이다. 검색이나 이런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또한 AI의 중심, 수혜, 뭐 플랫폼, 검색 이렇게 클라우드와 같이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업, 뭐 칩 기업, 장비, 그다음에 뭐 통신 칩 이런 기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온 디바이스 AI가 상징되는 이제 애플까지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이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워낙 이게 또 시장이 빠르게 변하다 보고 네. 심리 이런 것도 쫓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포착하고 반영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런 전략에서는 또 ETF 시장에서는 액티브 ETF 전략 이게 또 많은 분들 관심이 쌓으시는데 네. 그 전략은 결국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네, 이 네. AI 산업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런 패시브라고 하죠. 수동적인 방법만으로는 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완벽하게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도 굉장히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술 발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액티브 ETF를 통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고요. 시장의 트렌드를 조금 더 예측 가능하게 이렇게 선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종목 편출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중심으로 또는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밸류체인, 수혜주에 같이 투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친구가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다음에 네. 수혜주 또한 바뀔 수도 있고 밸류체인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액티브 전략을 통해서 그 어떤 ETF보다 빠르게 포착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테크 산업에서는 액티브 전략으로 하는 게 좀 더 원활한 그다음에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투자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ETF 시장이 커진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겠네요. 뭐 AI 그 기업이 다시 뭐 나오거나 그 유니콘 그런 기업이 상장되거나 맞습니다. 네, 그런 편출입 이런 부분이 또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유니콘 기업들 같은 경우도 결국 빅테크 기업들이 상위하고 있는데 유니콘 기업이 만약에 IPO를 통해서 상장한다라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ETF, 액티브 ETF를 통해서 차세대 빅테크 그
유니콘 기업에 빠르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금 글로벌 네, 차세대 빅테크 기업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 역시나 뭐 상위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AI 또는 빅테크 관련 산업의 종사자로 상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 어떤 다른 ETF보다 빠르게 액티브하게 전략이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AI 또는 테크 산업에서는 역시나 액티브 ETF를 통한 투자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투자에서는 절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예, 무슨 투자할 때 ISA 계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야지 새어나가는 돈이 없는데 네. ETF 전략에서도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세금을 뭐 안 내는 게 아닙니다. 네, 절세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DC나 IRP, 그다음에 ISA 계좌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현재 기준상으로는 미국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해외 투자 ETF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 장중에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과세 이연까지 하는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뭐 지난달 말에 빅테크 투자자, 그러니까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그런 종목 순위를 봤는데 10개 중에서 1위부터 7개 기업들이 전부 다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연금 계좌를 통해서 직접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ETF를 통해 가지고 절세 그다음에 과세 이연하는 투자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빅테크 ETF, 그러니까 ETF 재테크도 결국 빅테크 이런 네. 또 개념이 생기는데 네. 그 활용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네. 빅테크 투자를 만약에 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분한테는 나스닥100이라든지 아니면 M7 ETF를 통해 가지고 우선 투자를 네, 장기적으로 하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고요. 내가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나는 각 산업에 대한 이해, 뭐 생성형 AI라든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이런 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각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체인을 형성하고 있는 ETF에 함께 또 투자해서 좀 더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을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한 번도 지금 빅테크를 투자하지 않으신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장기적으로 빅테크 투자를 꼭 하시기를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ETF 시장에 대해서도 오늘 좀 잘 아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빅테크 관련 전략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중요한 게 각 개별 종목이 산업이 될 수 있고 그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개별 종목을 바스켓 안에 담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ETF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아, 장기 적립식 투자 이런 부분도 강조해 주셨네요. 네. 자,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